안녕하세요. 송무비의 나우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년 1월 3일 첫 방송 시작해볼까요? 새해 첫 방송으로 추리소설을 들고 왔는데요. 추리소설의 대가 야쿠마루 가쿠의 작품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소개합니다. 원제목은 서역입니다. 지은이 야쿠마루 가쿠는 일본 사회파 추리소설의 절대강자죠. 주인공이 과거에 저지른 죄, 그리고 15년 전에 했던 어떤 약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무카이는 과거를 숨긴 채 15년 전 알게 된 오치아이와 히스라는 바를 운영합니다. 히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 황무지에서 혹독한 기후를 견디며 꽃을 피우는 키 작은 식물인데요. 황폐한 삶을 살았던 무카이 자신이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상호죠. 히스는 실질적 대표 오치아이가 주방을 맡고 무카이는 바텐더를 맡았죠. 주방 보조로 9살 아들이 있는 싱글맘 우코 메구미가 있고, 홀서빙과 바텐더 일을 겸하는 무카이의 보조 사토 고에이가 있죠. 무카이는 아내 가오루와 딸 호노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카이는 가게 우편하면서 편지 한 통을 집어드는데요. 발신인 사카모토 노부코. 무카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칩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편지지에는 그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편지를 오치아이로부터 전달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무카이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무카이는 태어날 때부터 퍼런 멍 같은 얼룩이 얼굴의 반 이상을 덮고 있었고,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서 자라며 괴물이라 불리우죠. 어딜 가나 놀림받고 왕따였던 무카이.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취직도 불가능했고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들락거립니다. 그러다 야쿠자 조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쫓기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다리 위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되고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노파가 편지를 보낸 발신인 노부코였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고 딸 유키코는 살해되어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노부코는 무카이를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딸 유키코는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복수를 준비하던 노부코는 암 판정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으며 살아왔고, 외모로 인해 모두에게 배척받으며 폭력 속에 살아온 무카이. 야쿠자에게 잡히면 죽음을 맞이할 운명 앞에서 자살을 결심한 무카이.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지만 암 판정으로 인해 복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노부코. 노부코는 무카이에게 전 재산을 줄 테니 대신 복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해 첫 선물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도서를 5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 5분께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부코는 시한부 인생이니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 무카이. 다카토에서 무카이로 신분세탁과 성형에 성공한 무카이. 새 삶을 살아가던 무카이는 노부코의 혼이라고 하는 그녀에게서 협박을 당합니다. 우편함으로 도착한 스마트폰. 노부코의 혼이라고 연락하는 그녀. 무카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선과 반전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약속, 응징, 배려,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